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국어활동 3학년 2학기 122쪽 위치에 따라 알맞은 자음자 디귿, 쌍디귿, 띄어쓰기를 하겠습니다. 더위, 도로, 땄다, 따름, 또래, 티읕, 태극, 터울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위에 디귿 1번 3번, 4번 쪽으로 삐쳐 올라가는 디귿입니다. 2번, 4번에 길게 세로 획을 긋습니다. 그 다음 위 2형은 1번 모서리에 적고요. 약간 삐쳐 올립니다. 삐쳐 내립니다. 2번, 4번에 길게 세로 획을 긋고, 그 다음, 도로, 티귿, 1번, 2번에 반반 나누어 적습니다.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가로 획을 긋습니다. 로자, 리얼은 1번, 2번에 반반 나누어서 리얼을 적습니다.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가로 획을 긋습니다. 땄다, 디귿은 1번, 2번 쪽으로 끝이 올라갑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 획을 짧게 긋고 디귿을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다음 닫자 1번, 3번, 4번 쪽으로 비쳐 올라가는 디귿입니다. 받침이 없기 때문에 세로 획을 길게 긋고 디귿의 끝부분에 점을 찍습니다. 따름 쌍디귿 1번에 디귿 들어가고요. 1번, 3번 그 다음 2번, 4번에 길게 세로 획을 긋고 점을 찍습니다. 름자 리얼은 1번, 2번에 중심선 위에서 적습니다. 중심선에 맞추어서 길게 가로 획을 긋고 미음을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또래 쌍디귿 디귿을 1번에 하나 2분의 하나 나누어 적습니다. 중심선 아래에서 오를 길게 적습니다. 레자 리얼은 1번, 3번, 4번에서 삐쳐 올라갑니다. 짧게 길게 세로 획을 적습니다. 티읕 1번, 3번, 4분의 빛이 올라가는 티엇입니다. 2번, 4번에 길게 세로 획을 긋습니다. 그 다음 중심선 위에서 2형을 동그랗게 접고 중심선의 가로 획을 길게 적습니다. 티엇은 3, 4번에 반반 나누어 적습니다. 티엇은 1번, 3번, 4번에 약간 올라갑니다. 짧게 길게 세로 획을 긋습니다. 극자 기역은 1번, 2번 중심 쪽으로 삐쳐 내립니다. 기역을 3, 4번에 나누어 적습니다. 터울, 티엇, 1번, 3번, 4번 쪽으로 약간 삐쳐 올라갑니다. 2번, 4번에 길게 세로 획을 적습니다. 중심선 위에서 2형을 동그랗게 적고 가로 획을 길게 적습니다. 리얼을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글자의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더위할 때 디귿은 이 부분이 약간 빛이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윗자 이 부분 빛이 올려졌고 이 부분은 빛이 내려졌습니다. 돛자는 디귿의 끝부분이 중심선에 닿게 하고요. 리을도 롯자의 리을도 중심선의 리을 끝부분이 닿도록 적습니다. 돛자 같은 경우에는 바른 세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로자도 바른 세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도자를 적을 때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바른 세모형 글자가 안 됩니다. 이렇게 가로 획을 길게 적어주면 바른 세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땄다 할때 디귿 이 부분 아예 붙여 적습니다. 그리고 닫자는 디귿의 끝부분을 아예 붙여 적습니다. 나, 다, 라, 타, 파 이런 글자들은 모두 자음의 끝부분을 모음에 이렇게 붙여 씁니다. 나, 다, 라, 타, 파 마찬가지로 니, 디, 리, 티, 피도 붙여 써야 되겠죠. 그 다음 쌍디귿은 하나, 둘, 위치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데요. 따름, 쌍디귿 끝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자, 이번에 하나, 이번에 하나 디귿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또자도 바른 세모형 글자가 되겠네요. 바른 세모형 글자를 쓸 때는 이렇게 가로획을 길게 적어줘야 됩니다. 1, 2분의 자음이 오고 3, 4분의 모음이 오, 요, 으가 오는 경우에 바른 세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렛자는 기울인 세모형 글자가 되겠네요. 이것을 적을 때이 부분 붙여 적습니다. 그리고 받침으로 오는 티엇을 적을 때이 부분은 약간 둥글게 적고요. 이렇게 일직선을 그었을 때 영과 티엇이 일직선 상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태극 적을 때이 부분도 에의 끝부분을 붙여 적습니다. 태자도 시작점을 점점 올려 적는 글자죠. 기울인 세모형을 글자가 되겠습니다. 극자 적을 때 기역 이 부분 비스듬히 내려 적습니다. 터울 적을 때 티엇 약간 빛이 올려 적습니다. 울자 마찬가지 이렇게 일직선을 그었을 때 이연과 리을이 일직선상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울자는 마름 모형 글자가 되겠네요. 마름 모형 글자를 쓸 때는 중심에 가로 획을 길게 적도록 합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구활동 3학년 2학기 122쪽 위치에 따라 알맞은 자음자 디귿, 쌍디귿, 티어 쓰기를 배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